벌집 모양의 수많은 구멍들. 이 구멍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바로 수리남 두꺼비 암컷의 등이다. 구멍마다 들어있는 알들. 수리남 두꺼비 암컷은 등의 피부 속에 알을 넣고 보호하며 작은 두꺼비가 될 때까지 키운다. 등을 뚫고 나오는 작은 두꺼비들. 수리남 두꺼비는 30분마다 물 밖으로 나와 새끼들에게 산소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몸이 무거워진 암컷에겐 이런 과정도 버겁다. 알을 품은 등은 살이 점차 자라나 새끼를 키우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된다. 이렇게 등에서 새끼를 키우는 독특한 방법은 더 많은 개체들이 자연이라는 경쟁 무대에서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식과 한 몸이 되는 희생적인 번식 전략으로 암컷의 등은 상처들로 얼룩진다. 맹목적이기까지 한 양육 전략. 성공적인 번식을 위한 것이라면 고통이 따르더라도 피하지 않고 순응한다. 지구상에 살아남기 위해 한계를 극복하는 생명들. 변화하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자연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오랜 진화의 세월을 거쳐 가장 안전한 번식 방법을 찾아 나가는 생명들에게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한 임무다.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알을 지키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장소는 바로 산호. 특히 갑오징어는 산란 기간 동안 특정한 산호를 정해놓고 그곳에 알을 낳는 특징이 있다. 산란기에 암컷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한다. 순식간에 몸의 무늬를 바꿔 경고를 보낸다. 암컷은 정해놓은 장소에 조심스럽게 알을 낳는데 한꺼번에 산란하지 않고 하나하나 알을 심듯이 낳는다. 특히 산란 중엔 작은 움직임에도 경계심이 강하다. 산호의 보호를 받고 있는 알들. 그렇게 50에서 80일이면 새끼들이 깨어난다. 유한의 시간을 살아가는 생명들의 순환은 탄생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이런 순환의 수레바퀴는 죽음이 존재하기에 가능하다. 결국 생명들은 후손을 남기기 위해 생존하고 또 죽는다. 그러나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죽음이 끝이 아니란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생애 대부분의 시간을 바다에서 지내다 산란기가 되면 고향을 찾는 연어. 캄차카반도는 태평양 연어들의 최대 산란지다. 태평양에 서식하는 연어의 약 20%가 이곳 캄차카반도에서 알을 낳는다. 짝짓기 시기가 되면 은색이던 몸은 붉은 혼인색으로 변한다.
거센 물살을 헤치고 나가는 연어들의 모습은 마치 패기 있는 용사들 같다. 산란장까지 도착하려면 넘어야 할 난관이 많다. 유속이 빠르기도 하지만 얼음이 녹은 강물은 차갑다. 고통스런 대장정이다. 오직 고향의 냄새를 따라 왔을 뿐이지만 견뎌야 하는 역경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 냉혹한 자연에서 다음 기회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승자와 패자만이 존재할 뿐이다. 조금만 더 견뎌서 이 얼음 계곡을 지나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다. 먹지도 쉬지도 않으며 고향으로 돌아온 연어들은 지칠 대로 지친 상태. 이때를 노린 포식자는 바로 불곰이다. 목숨을 걸고 험난한 난관을 돌파한 연어에게 번식의 기회가 좌절되는 절망의 순간이다. 목숨을 건 여행을 마치고 드디어 산란 장소에 도착한 연어들. 그런데 한숨 돌릴 시간은 없다. 꼬리로 바닥을 파는 암컷. 산란할 둥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뾰족하고 거친 돌에 상처를 입는 암컷. 움찔할 법도 하지만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적당한 산란 장소를 물색하느라 분주한 암컷들. 좀 더 좋은 장소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자리 싸움을 벌인다. 어렵게 만든 둥지를 다른 암컷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다. 경쟁은 수컷들의 세계에서도 치열해진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 격렬한 싸움을 벌인다. 번식에 성공하려면 힘도 필요하지만 눈치도 빨라야 한다. 산란하는 바로 그 순간 방정에 성공해야 한다. 그런데 암컷이 약을 올리듯 산란 흉내만 내고는 알을 낳지 않는다.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데 이번에도 실패. 화가 난 수컷이 암컷에게 산란을 재촉한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드디어 암컷이 알을 쏟아낸다. 생명의 최종 목적이 달성되는 순간이다. 사투 끝에 얻은 값진 보배들. 하지만 암컷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꼬리로 자갈을 옮겨 알들을 덮는 암컷. 알들이 다른 물고기들의 밥이 되거나 조류에 휩쓸려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란을 위해 맹목적으로 달려온 연어들. 그들에겐 오직 번식만이 중요할 뿐이다. 번식이 끝나고 나면 연어는 다시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죽는다. 생존과 죽음이 공존하는 순간.
피할 수 없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 연어의 삶을 이어줄 새로운 생명들. 생명순환의 질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갓 태어난 새끼들도 또 어미와 아비가 그랬듯 연어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향의 진한 향기를 기억할 것이다. 새끼 연어들은 이제 위험 가득한 바다로 모험을 떠날 준비를 한다. 삶과 죽음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번식이다. 위험과 위기의 순간을 극복한 생명만이 바로 그 번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밤바다를 환히 밝히며 쉴 새 없이 그물질을 하는 어부들. 정체 모를 파란색 불빛이 반짝인다. 끌어올린 그물 안에서도 빛나는 불빛. 대체 무엇일까? 바로 오징어다. 심해에 서식하는 반디 오징어는 몸 전체로 빛을 내고 촉수 끝에 강력한 발광기관이 있다. 산란철은 반디 오징어를 1년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시기. 산란을 마친 오징어들이 해류에 밀려 연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번식의 임무를 마치고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는 반디 오징어. 반디 오징어의 신비로운 불빛은 죽음의 빛이며 생명의 빛이다. 생애 첫 모험을 시작하는 작은 생명.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본능적으로 바다로 향한다. 새끼들은 이제 거칠고 냉혹한 자연과 마주해야 한다. 그것은 어쩌면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이 될지도 모른다.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다. 살아남아야만 내일이 있다는 것을 새끼 거북이도 잘 알고 있다. 치열한 생존 경쟁이 존재하는 무심한 자연을 향해 이제 도전의 길을 떠난다. 그리고 살아남아서 고향인 이곳을 다시 찾을 것이다. 모든 생명이 그러했듯이 자신만의 치열한 생존 전략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